아, 이제 분과이과 특집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오늘 나오실 또 분은 이과. 예. 아, 이분 이제 지금 나오시는 분은 이과. 이과죠, 이과. 예. 아유, 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앉으시죠.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탕수육은 부먹이다라고 주장해 찍먹들을 분노하게 만든 과학자 임두원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찍어 먹어야죠. 부어 먹어야죠. 그래야 탕수육에 소스가 배어들어서 부드러워지죠. 아 참. 부드럽게 먹을 거면 고기를 왜 튀겼겠어요. 튀김이 눅눅해지는 건 튀긴 음식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좋아, 부어, 아, 그, 탕수육. 아, 나, 나는 찍어 먹잖아요. 나는. 아, 일단 던지는 화두 자체가 저희들의 시선을 확 끄네요. 이제 썸네일이 좋죠. 다른 것보다 탕수육은 부먹이 맞다. 맞다.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왜 부먹이 맞습니까? 원래 사실은 튀김이라는 자체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렇죠? 만드는 게 원리거든요. 네. 근데 소스를 붓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 탕수육의 바삭한 식감보다는 새로운 풍미를 주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삭한 식감 필요 없으니까 전분을 써가지고 조금은 바삭한 식감을 포기하고 소스를 붓는 형태로 고안이 됐던 거죠. 아까 지금 이제 탕수육의 예. 바삭한 맛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나 예. 이게 사실 원래는 그 바삭함을 강조한 요리가 아니다. 아니다. 예. 소스의 풍미를 풍미를 위한 요리다.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원래는 부먹이 맞다 이런. 예, 맞다. 아 어떻게 되시죠? 아 저도 이제 그 저는 좀 찍먹을 선호하죠. 이 정도는 찍어 먹고 이것만 부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찍어 먹으면 돼. 네. 부먹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맞긴 맞는데 네. 찍먹은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부어 먹어야 될 음식을 찍어 먹는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체가 야 이거 봐. 예. 아, 벌써부터 그 던지는 화두가 상당히 저는 아니 뭐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요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일단은 그 탕수육은 예. 부먹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예.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계속 부먹을 아, 이거 제가... 다시 얘기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탕수육은 부먹이다가 계속 무조건 부먹. 예. 탕수육에 이제 처음 탄생 자체가 부어 먹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다. 부어 먹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럼 그렇다면 부을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같이 볶아서 이렇게 다 버무리면 되지 않습니까? 초기 요리들 아마 뭐 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초창기 때 중국 요리집 가면 사실은 다 부어서 나왔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찍먹 문화가 좀 보편화된 게 아마 배달 문화가 등장하면서 아~ 부어서 오다 보면은 이게 너무 눅눅해지니까 아, 소스를 따로 오는데 이걸 보고 아마 창의적이신 분들이 시도를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인터넷에 과학적으로 부먹이라고 한 게 알려서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아 정말요? 이거 보셨죠? 봤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뭐 한편으로 사실은 좀 약간 뿌듯한 느낌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과학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예. 이제 그 이야기에 개그맨 문세윤 씨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라고 찍먹과 부먹 못 믿까라고 했어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아, 이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아, 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저 댁에서 탕수육을 시켜 드시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 저희가 세 식구거든요. 네. 이제 아들하고 애 엄마는 찍먹이고 저는 예. 부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3분의 1 그 부분만 살짝 뿌려서 조심해서 부어가지고 넘으면 좀 혼나기도 하는데 아, 어쨌든 내가 부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예. 모순되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찍먹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 그 부분만 부어서 먹는 게 전... 아 근데 이게 저기 우리 사모님께서 같이 나오신 건가요? 아 그 찍먹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찍먹입니다. 아니 그죠
선생님께서는 계속 부먹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전 찍먹입니다. 아, 뭐, 딴 건 모르겠고. 네. 문과생입니다. 뭐, 딴 건 모르겠고, 네. 난 찍먹이다. 뭐, 그건 그쪽 입장이고요. 네. 난 모르겠다. 네, 저는 바삭함을 더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네. 문과신 분들이 조금 논리력은 좀 부족하신 것 같기는. 이거 지금 저는 사실 저희 또 문과. 아, 네, 예. 그렇죠. 우리 그 이과 남편하고 사시는 그 느낌은 좀 어떠신지. 저는 예전에 연애할 때부터 네. 이 사람이 이과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그 고분자공학과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고분자공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랬어요. 아니, 이게 저 그 탕수육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우연치 않게 저희 처가댁에서 또 돈가스 전문점을 사실 20년 동안 아, 그러세요?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좀 보다가 이 튀김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기름에 넣어서 튀기는 게 뭐 이렇게 과학적인 거예요? 기름의 온도, 반죽 정도. 그다음에 이 수분의 정도에 따라서 튀김 품질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변수를 조절하는 게 사실은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인데 셰프분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튀김 가지고 네. 사실은 웬만한 과학 뭐 설명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뭐가?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튀김의 겉표면이 바삭해지는 원리를 아세요? 튀김에 튀기니까, 기름에 튀기니까. 이제 거기 문과생 질문이 답변이시고. 선생님. 뭐 물론 제가 문과긴 합니다만 문과생적인 답변이라뇨. 좀 약간 좀 죄송한데. 이과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왜 바삭할까라는 아니 기름이 튀기니까. 아니 기름이 튀기고 뜨거우니까 뭐 한 거지. 그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지금 왜 한 번 거치셨는데 네. 또 한 번 기름에 튀기면 왜 바삭해지는지를 기름이... 아 선생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름에 튀기면 모든 게 바삭해지니까요. 예. 기름에 일단 튀기는 과정에서 바삭해지는 또 과학적 원리들이 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 반죽에 사실 물을 섞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밀가루 반죽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물은 가열하면은 증발을 하죠. 그렇죠. 근데 증발할 때 저희가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을 증발을 시키면은 네. 1.5리터 그 페트병 한 170개 정도 기체가 생기고 예, 엄청나게 부피 생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팽창되면서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게 되죠. 눈에 보일 정도로 이 바삭한 구멍 때문에 사실 바삭한 식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멍 때문에요? 예. 스낵이나 이런 거 크래커 같은 거 바삭거릴 때 깨보시면은 안에 구멍만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그 구멍이 사실은 바삭한 식감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수분의 증발, 부피 팽창이라는 약간 과학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지 다시 알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과학적으로 튀김을 맛있게 튀기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좀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은 기름의 온도거든요. 예. 과학적으로 170도로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170도에서 가장 맛있는 그 바삭거림. 아, 그게 170도입니까? 풍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름의 특징이 잘 가열되기도 하지만 잘 식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튀김 재료를 넣었을 때 기름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게 온도가 조금이라도 이래서 10도라든지 뭐 15도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이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튀김 전문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튀김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너무 저기 재료를 많이 택하다 보면 온도가 확 온도 내려가서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한꺼번에 안 넣는구나. 아, 그게 나눠서 넣더라고요. 아. 또 고기를 구울 때 전문적 하신 분들은 약간 뭐 키친털 같은 거 가지고 아, 그래서 닦는구나. 예, 왜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물질들이 농축이 돼야 되는데 물이 마르면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 그런 말. 아, 불로 그냥 구우면 되는 건데 무슨 화학 반응이야? 바이아르 반응이라고. 불로 바이아르 반응이요? 바이아르 반응. 바이아르 반응은 또 뭐야? 마이아르. 마이아르? 바이아르 2020년 뭐. 아까 말씀드린 탕수육이 만들어진 거. 머리 아프다. 혹시 저기 마야르 반응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좀 아까 그 전공을 우리 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고분자학이랑 이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공이? 아, 사실 뭐 다른 공학들은 다 아시죠, 뭐 생명공학. 알죠, 건축공학, 기계공학 예.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데 고분자공학은 고분자가 뭐야? 이렇게 예.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분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 같으면 H2O 그런 작은 단위의 일종의 뭐 입자가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 분자들을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쭉 커다란 분자 형태로 만드는 걸 저희가 고분자라고 그러거든요. 아~ 좀 큰 형태의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고분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아, 그게 고분자구나. 예, 플라스틱이나 저희 합성 섬유 같은 뭐 그런 게 용기 좀 메고 계신 잘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또 고분자죠. 저거 섬유 아닙니까? 예, 섬유입니다. 섬유도 긴 형태의 고분자거든요. 아~ 뭐 고텍스 이런 게 이 예, 고텍스도 그렇고 나일론, 뭐 스판덱스. 어, 그게 다 고분자예요? 예. 스티로폼. 고무줄도 그렇고요. 아~ 예. 스티로폼.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현대 문명에서 많이 만들어낸 물질들은 예. 대부분 다 고분자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무슨 뭐 큰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분자끼리인가 뭐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 입자가속기 맞습니다. 그 뭡니까 입자가속기는? 그러니까 입자가속기가 저희가 그 입자를 예. 그 거의 빛의 속도 가깝게 회전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서 충돌을 시키면은 예. 깨트리는 거죠. 깨트려가지고 근본 입자를 찾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 뭐 세상의 근본이 뭐냐라고 그러니까요. 뭐 탈레스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떤 탈레스가 물 같아서 모르시나 않죠? 모르시나 않죠? 선생님이 처음으로 당하셨다. 모르시나 아직? 아리스토 탈레스. 아니 탈레스. 탈레스? 예. 그건 텔레스. 아 텔레스. 아리스토 텔레스. 아 선생님도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텔레스 하잖아. 아 그렇죠. 너무 오래된 분이니까 예,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밀입자로 그렇게 해서 예, 그 만들... 세상의 약간 근본 원리를 찾아가는 활동들이죠. 아, 뭔지 그러니까. 알겠다. 아 이제 해결이 됐네. 뭐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 제가 저는 정말 섭섭하게 이해 못했었잖아요. 근데 뭐가 해결이 됐어요?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까? 시간 여행 저희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죠.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면은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 우주에서는 과학 공식에 따르면 그 빛의 속도 이상으로 여행했을 때는 우주 자체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닌 거죠. 우주 자체를 상정을 못하는 거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까? 영원히 사는 연구들 많이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긴 있거든요. 뭐가요? 예를 들어서 랍스터 같은 경우들 보면은 랍스터? 랍스터도 랍스터가 어떻게 오래 살아? 랍스터가 굉장히 좀 오래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랍스터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탈피를 못해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탈피만 영원히 가능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물로 저희는 이제 뭐 과학자들이 하는데 랍스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불멸의 삶에 관한 약간 그 생명학적인 약간 그런 것들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만약에 인간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불멸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불멸의 삶 이게 뭐 영화 속에서나 이게 좋지는 뭐 않겠죠. 그렇죠. 이게 네. 꼭 아 이게 참 아니 근데 불멸의 삶은 사실 저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사실 어릴 때 생각해보시면은 어릴 때는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 들고 주변에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어서 까르르 까르르 네. 하면서 재밌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나이가 좀 들수록 세상에 대한 경험이 좀 무뎌지니까 뭐 그냥 오늘 하루가 뭐 어제랑 똑같고 뭐 하루가 그냥 그렇고 이런 느낌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게 가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근데 만약에 5,0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거의 뭐 무생물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런 뭐 홍신도 감흥이 없고 그런 삶이 과연 불러다니는 돌멩이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뭐 후손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투명 인간도 뭐 그런 망토가 개발이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아, 투명 예, 인간도 망토 뭐 이렇게 저도 보긴 봤는데요. 가능해요? 예, 뭐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카메라 센서 카메라 이용해 가지고 네. 뭐 뒤쪽에 있는 화면을 이 앞쪽에 투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 같이 옷을 아~ 스크린처럼 만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걸 찍어서 여기다 해주면은 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인가요? 착시? 이쪽이 착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실제로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예. 문과를 굉장히 저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과 그런 상상력을 해내시거든요. 뭐 투명 인간, 뭐 이런 것도 영원한 삶 다 철학적으로 나온 주제고 문과생들이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막 내고 상상하는 아, 허기야. 그걸 가지고 아, 연구를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뭐 영원한 삶 한번 연구해볼까? 막 연구하고 투명망 또 내가 만들어볼게 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 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죠. 예. 사실은 문과가 있어야 저가 이과 같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 좀 더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공통 질문을 한번 저 우리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셉. 혹시 해와 달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전 달을 좋아합니다. 아, 왜요? 예. 달은 일단 눈에 보이고 해는 제가 못 보잖아요. 아, 달은 그래서? 봐야 되고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연구를 하려면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해라는 이 분은 사실 관찰이 힘들죠. 아, 뭐 관찰로 다가가시는구나. 예. 달은 눈으로 봐도 관찰되고 뭐 망원경을 쓰면은 사실은 그 표면에 오도토돌한 그런 거 보면서 감탄도 하고 달은 많이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시구나. 그 눈이 녹으면 이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죠. 이야, 이게 다르구나. 사모님, 다르시죠? 눈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좀 지저분해지니까 예, 좀 차도 청소해야지 되고 그런 게 좀 걱정돼요. 생활형이시면 생활에 또 국가 이가를 떠나서 그냥 생활에 예, 생활에 있어서의 네, 네. 그 불편함 네네네 네, 네. 예, 역시 아니 그 별이 반짝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다면요. 사실 예전에 그 라디오스타의 안성기 대우님 나오셔가지고 밤하늘을 보시면서 이제 별이 스스로 빛나는 것보다는 뭐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사실. 고나 너 아냐?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그때 이과생들이 난리가 났어. 왜요? 저건 과학적으로 틀렸다. 왜요? 왜냐면은 별이란 그 용어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별이라고 하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반사되는 건 행성이자 저희가 그 지구 같은 행성. 그 용어를 놓고 사실은 이과생들은 영화 잘못 만들었다 막 이렇게 지적도 하곤 했었는데 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죠. 과학자들이 생각한 별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생명도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태양이고 우리 뭐 문과생분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 생각은 낭만적이죠. 별은 뭔가 가면 어린 왕자 있을 것 같고 어린 왕자 거기 가면 죽을 겁니다. 뜨거워서 그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문과와 이과가 좀 그러네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네요. 한 가지를 놓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은 1609년 8월 25일 강원도 다섯 지역에서 목격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감사 이형우군 조정에 이것을 보고하며 호리병이나 양동이 세수대야처럼 생겼고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큰 천둥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UFO 아닙니까? UFO. 예. 자, 정답은요? UFO. 정답! 오! 야, 이게 실제로 이게. 예. 저 그 기사 알거든요. 저희 그 아들이 UFO 많이 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형광 주시네.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예.